토템 술사요? 예, 토템 술사 같은 건 안 합니다. 말퓨리온 그 상대는 방학할 시간이 아닌데 했어요. 영예롭게 싸우리. 내가 대자연을 확실해요? 수호하겠다. 오예, 성기사. 겨울맞이 축제를 즐기. 어그로 사제도 있어요. 그 양쪽에 서로 피해 주는 그거 쓰는 거. 이거 쓰고 다음 턴에 정자 비룡. 괜찮아 보이죠? 망령을 생각해서 단검을 던져 줄 수도 있거든요. 그다음에 단검에 그다음 턴에 병력 소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. 이러면 상대 아직 지는 건 못 쓰고요. 여기서 만약에 톱니망치가 나와도 이거 못 잡죠. 컨트롤 사제요. 저는 사제가 제가 500승 못 찍은 게 두 개 있어요. 뭐냐면 사제랑 도적 이 두 개는 500승을 못 찍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역시 잘하죠. 아 들어오고 싶은데 벌먹기도 나고 싶다. 그러면 이렇게 잡고 방학이 아닌데 쬐고 그게 됩니까? 그런 의미가 있죠. 우리 다 함께 노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후회 없이 사랑해 노란 말해요. 이렇게 이렇게 생리유가 좋다. 하수인 하수인. 아 이건 별로고 하수인. 아 이거 나가야 돼요. 왜냐면 박사붐을 기다렸다가 지금 필드를 뺏기면 답이 없습니다. 여기서 이 나이사를 과감하게 내는 판단, 요게 바로 실력입니다. 크, 실력 지렸다. 이 판을 만약에 내가 이긴다, 나이사를 나는 판단 때문에 이긴 거예요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두 번째 신성어가 있으면 손해를 많이 보는데 한 장을 썼기 때문에 살짝 배제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신성화를 쓴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3코밖에 없기 때문에 낼 하순이 딱히 없고요. 지면 그것도 실력이죠. 지금부터는 카운팅을 하면서 진지하게 전설 1등을 향해 가보죠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어디를 공격할 거야? 이렇게 때렸을 때 이거는 본체를 다 때려도 되는 게 같은 게 여기서 이거를 본체를 때렸을 때 힐을 안 하면 휘두리 끝나는데 힐이랄 게 치유 로봇이랑 그 다음에 저 신의 축복이거든요. 신의 축복은 써도 이걸로 또 때리면 똑같이 끝나고 치유 로봇을 내도 이걸 정리하기가 힘들어요. 신성화를 못 쓰기 때문에.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. 공격해라 제군들. 깔끔하죠? 방금 야포 판단이 기가 막혔어.